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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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작가님이랑 밥 먹으면서 7,000원짜리 칼국수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앵글이면 식사를 했다. 에이 계산 이 계산 이씨 오월이다. 아가씨가 계산 이 오월이다. 그런 느낌? 계산을 당해? 꽤나 묘한 기분이었다. 1년 만에도 용돈 좀 주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불러다니는 내성이 새끼였는데 10월은 10월이라고 많은 게임 줄 알았더니만 안녕하세요. 여튼 그런 고릴라가 되었구나. 실수 월드? 우후 뿌듯한 하루라다. 근데 그걸 왼팔 오빠한테 얘기하면서 너무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거 보면서 나도 너무 울컥했어. 전화해서 따뜻한 말 그래야겠다. 여보세요? 항상 너무 감사하고 두 가지 체크한다. 너 내가 하라고 했던 공부 했어 안 했어? 운전면허 시험 공부했어 안 했어? 아까님 저 너무 훈훈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드리는 건데. 너 주술회전 봤어 안 봤어? 내가 보라고 한 거. 주술회전은 아직 안 보긴 했는데. 은결이 제 7,000원짜리 칼국수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감동했다면서 울었대요. 너 울었냐? 아니 저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란 말이에요. 훈훈하게. 그래. 아니 근데 갑자기? 주술회전 봤어 안 봤어? 이게 그래 나오냐고요? 고조 센세. 아니 저 진짜 앞으로 작가님한테 더 잘할게요.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아니 그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 전 작가님이 살인을 해도 작가님 편이에요. 그 대상이 너라면. 아씨. 그래도 과연 너는 그때도 내 편일 수 있을까? 아니 작가님 저 어제 이뻐 언니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천안에 남자 스트리머들이 누가 있나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얼평을 좀 했거든요. 일단 푸른오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근데 푸른오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팔오빠도 근데 푸린이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잘생겼어 이랬는데 이뻐니 지금 개정색을 하면서 뭐가 잘생겼어? 너네 사회생활 안 해봤어? 이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뻐니가 바나나오빠 잘생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팔오빠 작가님 푸린이 그리고 나는 좀 탑3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가 거기 뭔데 껴? 이러면서 뭐라 하니까 나 진짜 잘생겼어 이러길래 오빠 존나 불어터진 곤약처럼 생겼어. 존나 나쁜 나 아니 그리고 뭐 남자 스트림 누구누구 있었는데? 아무튼 원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 왼팔 오빠 갑자기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어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러길래 이뻐니는 일단 대답도 안 하고 그쪽 쳐다봤어요. 원어? 원어는 좀 아니지 솔직히 진지하게 지가 잘생긴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한테 지가 잘생겼다고 가스라이팅해서 그렇게 니가 그래서 작가님 이뻐 언니 의견으로는 작가님이 푸른오빠보다 잘생겼대요. 그렇지 천안 탑은 나지. 이뻐 언니가 아 근데 원하는오빠는 잘생겼는데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러게 작가님이 막 여자친구 안 생기고 그러긴 하지 이러니까 이뻐 언니가 근데 그 여자들이 약간 말상을 응? 말상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뻐니가 얘기한 걸. 정리하자면은 걘 말 같은데 나머진 말보다 못해?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말보다 못하고 내 밑에는 사실상 그러면 불어터진 곤약 아니야. 가스라이팅하고 여기 왜 이렇게 망했어 천아. 아 원호는 지가 눈웃음이 X되는 줄 알아요. 원호도 나름 번호 따고 이러면 좀 잘 따. 옛날에 나 군인 때 다 같이 휴가 나가지고 유일하게 번호 따던 게 원호였어. 그럼 작가님 객관적으로 원호랑 왼팔 오빠 중에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하... 채택창에 가스라이팅이 더 낫지 이런 채택 치지 마세요. 그럼
원어랑 프레드 오빠 중에서는요? 아, 난 셋 다 잘생겼다 생각해. 내가 여자면 이 사람을 사귀겠다. 이 사람이 더 잘생겨서 이 사람을 사귈 것 같다. 내가 여자면은 안 사귀지. 아, 근데 원어 잘생겼어. 원어 옷도 잘했고. 그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이 말상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일 얘기한 게 아닌데. 말상이면은 밑도 닳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귀기 전에 모를 수 있어. 근데 사귀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진또백이구나 이를 알 수 있는 거지. 야, 나 지금 혹시 규 가스라이팅 하고 있니? 아니, 어제 푸린 오빠랑 왼팔 오빠가, 그러니까 왼팔 오빠가 푸린이가 자기한테 집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푸린 오빠한테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자고 있었거든요, 왼팔 오빠가. 푸린 오빠가 중간에 잠깐 들린 거였어요, 왼팔 오빠 집에. 왼팔 오빠를 자는 사람 불러다가 이제 깨워서 이제 따져가지고 둘이 존나 싸웠거든요. 잠깐만, 자는데 깨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사진에 찍었거든요. 야, 왜 깨웠어? 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며. 내가 언제? 네가 그렇게 밖에 내가? 너 사진도 잘 찍는다. 그래서 결론은 푸린이 집착이 예스야 노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X다 웃겼던 게, 왼팔 오빠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아, 푸린이가 나한테 집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울면서 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진구순이었네. 푸린 오빠 울었다 얘기를, 제가 옆에서 X하지 마, 푸린 오빠 울었다고? 그러니까 진짜래요. 곤약에 눈 그려놓은 것처럼 X 진지한 표정으로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러고 나중에 푸린 오빠 왔을 때 오빠 그렸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린 오빠가 진짜 존나 정색하면서 뭔 개소리야 이러길래, 저는 푸린 오빠가 자기가 그랬던 게 창피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창피해서 그래 이런 줄 알고,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럼 왼팔 오빠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너 왜 걔 말을 믿으면서 내 말은 안 믿어? 이러면서 갑자기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제 왼팔 오빠 불러서 얘기하니까, 푸린 오빠는 그때 왼팔 오빠한테 서운해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랑 싸우다가 그 서로 서운한 걸 얘기하면서 운 적이 있었대요. 왼팔 오빠랑 전혀 상관이 없었대요 그때. 눈물 가스라이팅이네. 심지어 X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 그거 X 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존나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왼팔아, 나 방송 중인데 내가 지금 은별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푸린이랑 옛날에 좀 이렇게 푸린이가 이제 너랑 살면서 너한테 약간 집착하고 이랬던 때 있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울었다고 했는데 뭐 은별이 앞에서는 뭐 기네 아니네 막 싸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 그 얘기를 듣다가. 뭐야? 푸린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푸린이는 말로는 아니래요. 네 기억엔 맞아? 제 기억이에요? 제 기억엔 맞는데 푸린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보다는 푸린이 기억력이 월등히 좋아서 저는 제 기억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가렴. 네. 안타깝게도 푸린이 전화를 안 받네요. 이간질 할라 했는데, 야, 왼팔이가 너 보고 울으면 개찔찔이래 이러면서 막. 뭐 하여튼 근데 왼팔이 말로 들어보니까 푸린이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울었던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얼굴이 길면 아래도 길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따 스키떼 스키 스키떼요.